이런 건축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었는데, 레일클로는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맥스의 기본 기능과 무료 MCG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중에 알아두면 좋은 플러그인들은 이미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플러그인들을 활용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유리가 지나갈 경로,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박스 형태의 모양이 지나갈 경로. 이렇게 두 개의 경로가 있고, 박스 형태, 그리고 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매지하고 유리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 이 유리를 배치하기 전에 유리에 해당하는 디테일을 더 만든 다음에 그 디테일에 맞게 재질 아이디를 적용하면 나중에 재질 주기가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마친 상태의 3D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 물체를 배치할 건데, 먼저 유리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유리 같은 경우는 유리 경로 물체, 지금은 많이 꺾여 있는데, 얘를 유리 폭만큼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때 점들의 개수가 보이게끔 하고, 점의 개수는 80개 정도로 나눌게요. 이렇게 80개가 돼도 여기가 둥글게 보이는데,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컨버팅한 다음에 인터폴레이션의 스틱 값을 0을 만들고 옵티마이즈 옵션도 해제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점과 점 사이가 직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직선에 유리를 배치하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전체 높이를 15,000 정도 잡았기 때문에 15,000을 입력하고, 높이 방향으로의 개수는 유리 하나의 높이가 3,000이라고 계산했을 때 5장이 나오기 때문에 세그먼트는 5개로 분할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가 배치될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고, 윗면, 아랫면은 뚜껑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한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합니다. 여기에 3D 물체를 배치하는 명령은 무료 MCG 쿼드 스캐터를 사용할 겁니다. 쿼드 스캐터에 대한 강의들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쿼드 스캐터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쿼드 스캐터를 적용한 다음에 사용할 유리 유닛을 선택해 줍니다. 물체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배치가 안 되는 건 기본적으로 아이디가 1번에 배치되기 때문인데, 지금 만들어진 면이 1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 에디폴리에 가서 폴리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에 셋 아이디를 확인하면 3번으로 되어 있죠? 1로 고치고 쿼드 스캐터로 오게 되면 이렇게 유리가 배치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만 주면 아이디를 다 나누어 놓은 3D 물체가 배치됐기 때문에 유리 물체가 표현되겠죠? 이렇게 해서 유리 표현을 할수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래쪽에 에디폴리가 있잖아요? 위에 뚜껑이나 아래쪽 바닥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현재 물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에디폴리는 현재 물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훼손시키지 않고 작업하기 위해서 위에 에디폴리를 추가하고 에디폴리의 보도를 선택해줍니다. 위에 보도에 캡을 씌운 다음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디태치합니다. 그리고 이 에디폴리는 이 캡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삭제하면 원본이 그대로 남게 되고, 에디폴리에서 만들었던 뚜껑 부분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을 만들어 볼게요. 박스 형태를 배치할 건데, 박스 형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배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본 기능으로. 왜냐하면 이 아래쪽이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곡선을 위해서 이렇게 곡선 위치에 해당하게 경로를 올린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어 줍니다. 위쪽으로 Shift 드래그. 위쪽에 복사한 건 원형을 계속 유지하고, 아래쪽에 있는 경로는 세그먼트에서 점이 이렇게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디바이드를 해서 점을 하나씩 추가하고, 추가된 점들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곡선 형태를 만들면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로를 만듭니다. 이 경로는 3D 물체를 배치할 수 없는 경로예요. 맥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명령으로 이렇게 위아래가 다르고 높이 방향으로 수직으로 세울 수 있는 명령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힘들고, 물론 애니메이션을 시키면서 뭔가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심플하게 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복사했던 경로가 있었죠. 이 경로에 지금 이 박스를 배치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선택하고 툴 명령에서 Align Spacing 툴로 경로를 선택해서 현재 물체를 배치할 겁니다. Pick Path로 원형의 경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하나가 배치가 되는데, 여기서 개수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를 지정하시면 그 해당하는 개수만큼 표현이 되는 거죠. 물체를 보게 되면 탑에서 봤을 때이 배치된 경로의 물체가 센터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앞면을 보고 있잖아요. 박스 형태가 그대로 배치가 되는데, Follow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경로의 방향 쪽으로 회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죠. 유리면에 맞게 회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개수로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적용합니다. 이 물체들은 지금 인스턴스 오브젝트인데 인스턴스로 하지 않고 복사하면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위에 이렇게 복사된 물체가 놓이게 됩니다. 이 물체들을 내려앉힐 건데 내려앉힐 때는 앞에서 조정했던 이 곡선이 있었죠? 이 곡선에 내려앉힐 거예요. 그럼 이 곡선이 옆으로 폭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선이기 때문에 선에 내려앉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렌더링 메뉴에 보면 렌더링 옵션 두 개를 선택하고 뷰에서 렌더링 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아래쪽 옵션 중에 렉탱귤러라는 옵션을 선택하고 옆으로 폭을 벌려줍니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폭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을 만든 다음에 이 물체를 사용할 겁니다.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팅하면 3D 물체가 됐겠죠. 그리고 폴리곤에서 백페이스 옵션 바이앵글로 윗면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I로 나머지 면은 삭제합니다. 그럼 윗면만 남게 되겠죠. 이제 이 면에 위에 복사했던 박스 형태를 내려앉힐 겁니다. 내려앉힐 때는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텐데 i2soft에서 글루라는 플러그인을 맥스가 설치되어 있는 맥스 폴더 안에 보면 플러그인 폴더가 있습니다. 맥스 버전에 해당하는 파일을 복사해 넣은 다음에 맥스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유틸리티 패널에서 모어 버튼 글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를 사용할 거예요. 배치될 물체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핑 명령으로 내려앉을 표면 물체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박스들이 내려앉아야 되잖아요. Z축 방향으로 움직여서 여기 축은 Z축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선택해 주고 아래쪽에 글루 셀렉티드를 하게 되면 선택된 것들이 지금 선택된 물체의 표면 위에 직선으로 내려와서 앉게 됩니다. 이렇게요. 아래쪽 형태는 제대로 됐죠? 이 물체들은 지금 여러 개의 물체인데 206개의 물체잖아요. 물체들은 한 물체로 만들어줍니다. Quick Attach라는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물체가 여러 개 선택되어 있을 때 한 번에 어태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태치해서 한 물체로 만들어주고 Modify 패널에서는 Slice라는 명령으로 이 Slice를 해서 위쪽을 없애면 이렇게 깨끗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슬라이스 플랜을 스냅을 걸어서 가장 위쪽에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유리의 위쪽. 그럼 이렇게 위쪽으로 딱 맞는 상태로 면이 깨끗하게 잘리게 됩니다.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위에가 면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3D Max가 버전업되면서 슬라이스 명령에도 캡이라는 옵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캡을 하게 되면 잘려있는 부분에 폴리곤이 닫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건물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내려앉혔던 곡선 물체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보이게 하죠. 두 물체는 숨기고 뷰가 깨끗하게 보이도록 뷰포트 클리핑을 한 다음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디테일 같은 경우도 더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일 클론이 아니더라도 번거로운 과정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이 방법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MCG,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그리고 맥스의 기본으로 있는 슬라이스 이런 명령으로 이런 형태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모델링 하시고 재미있게 맥스 작업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